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지난 주말 서귀포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나뭇잎에 벌써 빨간 물이 들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잎이 시들면서 초여름에 벌써 단풍이 들었나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이상기후로 인한 현상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 품종의 나뭇잎이 원래 봄부터 가을까지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런 일에 놀라움이 생길 정도로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곁에 심각하게 다가와 있는데요.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환경 피해도 줄이고 전기세도 절약하는 꿀팁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에어컨 켤 때 이것만 확인해도 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에어컨을 처음 틀 때 낮은 온도의 강풍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20도의 낮은 온도로 바람을 강하게 해서 우선 방 안을 시원하게 만들고 원하는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그때 설정 온도를 24도 정도로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집안을 쾌적하게 만든 다음 온도를 높여야 오히려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에어컨만 켤 때보다 이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같이 틀어주면 20%나 더 빠르게 시원한 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에너지 절약 방법 확인하셔서 올여름 냉방기기 사용은 더욱 효율적으로 똑소리 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시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맑고 더운 초여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에서 19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5에서 28도로 오늘보다 더 올라 평년 대비 3, 4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사이 미세먼지 농도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욕장 날씨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도내 대부분 해수욕장은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 속에 물놀이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중문 색달 해수욕장에 주말 내내 이안류 예보가 주의 단계입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 해상에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계속 유입되겠고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구간이 있겠습니다. 내일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